저는 오늘 미완성의 가치라는 주제로 강연을 할 건데요. 저를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에 대한 소개는 강연 안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으니까 집중해서 잘 들어주세요. 여러분은 이 그림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이 좀 어려우면 제가 만약 이걸 돈 주고 사라고 하면 얼마쯤 주실 수 있을까요? 네, 1,000원이요. 1,000원이라는 이제 말이 나왔는데 다른 그림을 또 보여드릴게요. 이런 그림들은 보통 저희가 어떤 본래 작품을 만들기 이전에 스케치 작업을 하는 단계라고 해요. 그래서 한국말로는 밑그림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이 밑그림들이 가치가 있어 보이냐라고 꼭 물어보고 싶습니다. 혹시 이런 그림이 낯이 익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이제 컬러링북 작가로 저를 소개해 주셨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컬러링북의 한 페이지예요. 그래서 보시다 보면 유명 뭐 걸그룹의 인스타그램에도 이렇게 본인이 컬러링북을 하는 거를 칠하면서 올렸고 또 여러 이제 SNS 계정에 저런 이미지들이 많이 한때 올라왔었습니다. 네. 이 지금 보여드리는 이 사진은 2015년 상반기 교보문고 종합 베스트셀러 매대에서 이제 찍은 사진이에요. 근데 보시면 이렇게 빨갛게 네모난 부분들이 세 개가 다 컬러링북이에요. 근데 이거는 그 예술 분야 매대도 아니고요. 종합 그 서점, 그러니까 서점에서 모든 책들을 통틀어 이렇게 순위를 매겨놓는데 그 안에 컬러링북이 무려 3개나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컬러링북이 왜 이렇게 잘 팔리지? 분명 여기에는 뭔가 굉장히 특별한 게 있을 거야 라는 기대감으로 컬러링북을 사신 분도 있었을 텐데요. 사실 이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되게 미완성의 밑그림들로만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굉장히 소박한 책이에요. 사실 컬러링북은 원래 우리가 색칠 공부책이라고 말을 했었어요, 어렸을 때. 그래서 어렸을 때 엄청 큰 몸집보다도 큰 배낭을 메고 친구들과 문방구에 가서 색칠 공부책을 한 번쯤은 남자분들도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는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했었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어른들이 컬러링북을 하게 된 걸까? 언론에서 굉장히 보도가 많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왜 그랬는지를 제가 좀 설명해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이제 제 컬러링북에 나오는 한 장면이에요. 그래서 소녀가 사다리를 타면서 이렇게 선물들을 세상에 배달하는 그런 씬인데 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결과물이 있는데 이렇게 결과물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거는 야경이고 어떤 거는 심지어 배경이 이렇게 어떤 시계탑으로 바뀌어져 있기도 하고 색깔이 굉장히 화려하기도 하고 정말 다른 같은 그림이지만 다른 느낌의 작품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거에 가능했던 이유는 색이 없는 밑그림만이 독자들에게 제시되었기 때문에 같은 그림이지만 각자의 취향에 따라 다양한 색의 그리고 또 다른 느낌의 작품들이 탄생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밌지 않나요? 덕분에 이제 제 책에는 주로 이렇게 어여쁜 주인공 소녀가 나오는데 제 상상과 다른 너무나도 다른 카멜레온 같이 계속 변신하는 소녀들을 제가 SNS에서 계속 발견을 하고 있어요. 어쩔 때는 소녀가 저렇게 피부가 조금 이렇게 탄 소녀가 되기도 하고 어쩔 때는 이렇게 메이크업을 진하게 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 저렇게 소녀스럽게 볼터치를 발그라하게 한 소녀가 되기도 하고 저는 이런 과정들을 지켜보는 게 굉장히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컬러링북은 사실 좀 가치가 없다고 생각된 밑그림들만으로 이루어진 책이지만 그 컬러링북이 가치를 바라는 순간은 독자의 손에 그게 쥐어졌을 때입니다. 그래서 독자가 예전에는 그림책을 그냥 수동적으로 보고 감상을 주로 했었는데 이제는 그 작가와 독자가 함께 콜라보레이션을 하는 그런 책인 거죠.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이제 질문을 하고 싶은데 아직도 이 밑그림들이 그저 미완성의 가치가 없는 밑그림으로만 보이시는지 저는 참 궁금합니다.
저는 본래 컬러링북은 원래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유행한 분야는 아니었고요. 왼쪽에서 보시는 것 같은 이런 시계 이미지를 모티브로 계속 작품을 만들었던 섬유 아티스트였어요. 근데 결과물을 이렇게 보시면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저의 작품을 좋아해주는 매우 소수의 팬들이 이 과정을 되게 궁금해했어요. 어떻게 저렇게 입체적인 작품이 나오게 되나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제 작업 과정들을 이제 공유를 했었어요. 근데 이 작품이 만들어지려면 저 스케치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블로그와 각종 SNS에 스케치부터 이 입체 작품이 나오는 단계들을 굉장히 자세하게 이제 사진으로 보여주면서 설명도 하고 그러면서 소통을 했었습니다. 제가 오랜 그런 시간 동안 이런 과정들을 공유하다 보니 또 한때 그 컬러링북 열풍이 한국까지 넘어오면서 한 에디터의 눈에 이 그림이 띄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른들을 위한 색칠공부책, 즉 컬러링북을 만들어보면 어떻겠습니까? 라는 제안을 받게 됐는데 처음에 저는 굉장히 어이가 없었어요. 아니 왜 누가 그런 걸 하죠? 막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 그냥 무시할까도 했는데 궁금하기도 해서 저는 이제 서치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제가 정말 정보력이 없는 건지 이 컬러링북에 난리가 나 있더라고요. 이거는 보통 프랑스에서 주로 이렇게 취미활동을 하던 분야이긴 했는데 어느 순간 이게 유럽 전역에 퍼지게 되었고 유럽을 넘어 아시아까지 넘어와서 아시다시피 한국은 굉장히 유행에 민감한 나라잖아요. 그래서 아시아 중에서도 한국은 이 컬러링북이 정말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색연필 회사들 매출이 뭐 몇십배씩 올라가고 없어서 못 팔 지경이다. 그래서 인쇄소에서도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계속 찍어내야 되는데 그 스케줄을 못 맞추니까 그야말로 정말 난리가 났었는데 제가 이거를 이제 찾아보면서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 사람들이 이제 너무 디지털화된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모든 걸 핸드폰으로 다 끝내고 뭐 컴퓨터 앞에서 레포트 쓰고 이런 것들이 이제 너무 질려서 손글씨가 쓰고 싶고 뭔가 자기 손으로 색칠도 하고 싶고 또 그런 것들은 난 좀 다르다 하면서 SNS를 통해 자랑도 하고 싶고 좀 그런 심리들 때문에 이런 컬러링북이 잠시 유행한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제 언론에서는 뭐 이게 힐링이 된다, 안티스트레스다, 아트테라피다 이런 말들로 많이 나왔었는데 이것도 자기 그 취향에 맞아야 스트레스가 풀리지 사실 암생성 책이라는 그 별명이 있었어요. 네, 근데 계속 얘기를 하면 저는 이제 그 기사들을 보고 아 이게 굉장히 엉뚱한 그런 제안이 아니었구나. 이거 완전 핫해, 핫해 막 이러면서 제가 그동안 모아놨던 밑그림들을 다 이제 작업실에서 꺼내들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면서 이런 그림들을 막 저도 기억도 안 나면 제가 이런 내가 이런 걸 그렸었나 하는 밑그림들을 막 발견하면서 아 나 컬러링북 당장 낼 수 있겠다. 그리고 그 당시에 컬러링북들은 패턴을 계속 반복되는 포장지 같은 패턴 있죠. 혹은 어떤 유명한 여행지의 그런 풍경 같은 컬러링북밖에 없었는데 나는 어떤 스토리가 있는 동화 같은 컬러링북을 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문득 하게 되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저의 첫 번째 컬러링북이자 제가 아직까지 이 책은 베스트셀러로 사랑을 받고 있는데 이 책을 내게 된 계기였어요. 저는 이제 이런 분야는 상업적인 분야라고 하고 저는 순수예술 계통에서 작업을 해오던 작가였기 때문에 이름도 낯선 컬러링북을 갑자기 하자고 하니 조금 부담도 됐어요. 왜냐면 저희 순수예술 하는 사람들은 그 상업적인 거 굉장히 싫어해요. 좋아하지만 안 좋아하면 좋게요. 그래야 내 작품이 좀 가치가 있어 보이고 아 좀 그런 거에 얘는 목매달지 않는구나 하는데 저는 그냥 했어요. 왜냐면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했는데 제가 만약에 그때 좀 재빨리 움직이지 않았다면 제가 내고 그 이후에 한 200, 300까지 컬러링북 국내에서 갑자기 막 엄청나게 쏟아져 나왔어요. 그때 제가 결단을 하고 왠지
언젠가는 쓸모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서랍에 모아놨던 그 밑그림들을 좀 공개도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해서 그런 일을 내게 되었습니다. 제가 믿었던 그 저의 보잘것없는 밑그림들에 대한 가치를 인정해 주신 많은 분들 덕분에 저는 그 시간의 정원을 순식간에 종합해서 순위 올릴 수 있었고요. 제가 스토리텔링이라는 그 차별성을 뒀기 때문에 이게 외국에서 컬러링북 중에는 아직 스토리가 없을 때였어요. 그래서 26개국에 판권 수출을 하고 이제 세계 진출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특히 북미 지역에서는 원래 이럴 때 좀 박수도 잘 좀 부르는데 감사합니다. 네, 북미 지역에서는 보통 한국 책을 잘 수입을 안 해요. 근데 제 컬러링북이 왜 그런지 저 솔직히 모르겠는데 역사상 최고 금액으로 이제 판권을 수출하기까지 했어요. 근데 그 팁을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면 컬러링북은 번역이 필요 없어요. 간단한 그 문구들이 좀 들어가 있긴 한데 정말 손쉽게 이렇게 수입하기 좀 쉬운 그런 종류에 속하죠. 그러면서 제 책이 이제 뭐 중국, 일본 등 아시아, 동남아 국가, 뭐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영어권 국가, 그리고 뭐 대부분의 유럽 국가와 대부분의 스페인어 국가, 러시아, 이스라엘, 터키 이런 데 이제 알려지면서 저는 본래 극소수의, 아까 말씀드렸던 극소수의 국내 팬들과 소통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해외 팬들과 이제 소통하는 기회가 열린 거죠. 네, 이게 이제 컬러링북의 그 밑그림인데 여러분들은 이 밑그림들이 지닌 무한한 가능성을 이제 좀 보이십니까? 네. 뭔가 종교 같은 느낌이 있는데 네, 제가 이제 이 중에 다 학생분들이 많은데 고민이 많은 학생들이 많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여러분 자기 자신의 가치에 대해서 점수를 제가 매겨달라고 하면 굉장히 진부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얼마나 매고 계신지 되게 궁금해요. 왜냐면 저도 여러분 나이 때 굉장히 낮은 점수를 매겼어요. 왜냐면 보통 사람들은 그 사람이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스펙으로 뭐 점수를 높게 매기기도 하고 또 뭐 외모로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 사람이 입는 옷을 가지고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저는 작가를 꿈꾸는 미대생이었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내세울 게 없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순수 예술을 하고 싶어 했던 그런 학생이었기 때문에 남들은 다 취직해서 이 나이 되면 보통 자리를 잡고 굉장히 이제 좀 그렇게 있어 보이는 사람들이 되어 가는데 저는 여전히 작업실에서 맨날 아까 보셨던 그런 이상한 그림 같은 거 그리고 그게 가치가 있다고 언젠가는 이게 빛을 발할 것 같은 막연한 기대감에 제가 잘할 수 있는 게 사실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계속 그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서랍 속에 묶여있던 별로 가치가 없다고 여겨졌던 밑그림들이 베스트셀러가 됐잖아요. 저는 오늘 이 얘기로 마무리를 짓고 싶은데 자, 아까와 같은 그림인데 이거 제가 칠한 거 아니에요. 이거 그냥 일반인이 컬러링북을 너무 많이 칠하다 보니까 실력이 이렇게 들어서 제가 그린 그림 뒤에다가 저렇게 멋진 배경 샌프란시스코의 금문교와 그 달을 이렇게 그려서 제 작품을 더 빛나게 완성을 시켜주셨어요. 근데 이런 게 가능했던 이유는 제가 컬러링북에 제 완성된 컬러로 어떤 완벽한 그림을 싣지 않고 여백을 남겨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지금 시국이 굉장히 어지럽고 한치 앞도 정말 내다볼 수 없는 현실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자꾸만 남들이 완성된 거라 완벽한 것이라고 하는 것들에 우리 자신을 자꾸 맞추려고 하지 말고 조금 미완성 같고 조금 부족하더라도 그게 우리가 앞으로 무한하게 뻗어나갈 수 있는 가능성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않기를 바래요. 그래서 네, 그래서 굉장히 떨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 자신도 제 그림들을 믿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 자신들의 어떤 특별한 그 가치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걸 잘 찾아서 앞으로 이제 멋진 각자의 분야에서 멋지게 빛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